10월 2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제 곧 닥칠 매서운 겨울 추위는 우리 주변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양시 공무원들과 민간 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은 것은 다름 아닌 이불 빨래였습니다.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취약계층 이불 세탁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결과 위생에 도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위축받는 지역 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소상인들에 대한 지원 효과까지 자연스레 거두고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텀블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속까지 깨끗하게 살균 효과까지. 두해째를 맞은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는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온 여러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불하고 겨울옷이 빨래를 못하잖아요. 세탁기가 안 되니까 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이제 뽀송뽀송해졌습니다. 네. 네, 올겨울에 아주 그냥 따뜻하게 잘 지낼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쾌적한 그런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처럼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향형 생활 밀착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000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고양시 복지 정책이 시민들한테 따뜻한 그 온기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 정책의 바른 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곡성에 위치한 갤러리 107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이혜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목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삶의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담아 제작한 서양화 작품 30여 점을 오는 11월 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화한 색으로 표현한 목화꽃을 때론 그대로의 모습으로, 때론 추상화해 화폭에 담아내는 특유의 화법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제 그림의 포인트는 희망, 사랑, 축복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제 그림에 그 하얀 솜이 있고 옆에 빨주노 초파남보 무지개색이 있어요. 그 무지개를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박한 시대에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포근한 마음으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관람의 포인트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개관한 곡성 갤러리 107은 도심 생활 속 공간에 미술관을 조성해 다양한 전시를 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감성을 높여주고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화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그윽한 색감으로 빚어낸 이번 작품들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줘 관람객들에게 포근한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